자, 그래서 배준호 지난 시간에 끝내야 될걸못 끝냈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Sally is a dancer, she is a singer와 같이 하라는 문제에서 두 개가 틀렸는데요. 네. 오케이. 몇 번하고 몇 번이 틀렸나요? 2번하고 4번이 틀렸어요. 2번하고 4번이 틀렸습니까? 네. 그럼 일단 발음 이거 쳐볼까요? Rocks. Rocks are hard. 아니 이 아니라 they aren't soft. They aren't soft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에. 그 다음에 또 3번은 어떻게 할까요? 4번은 Steve Steve and I are handsome. We aren't ugly. Ugly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에. 자, 그러면 Rocks are hard, it isn't soft가 아니고 Rocks are hard, they aren't soft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래야 되나요? 락스가 여러 개예요. 지금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해 보세요. Rocks are hard, they aren't soft. 뜻은 바위들은 단단하다. 아이들은 단단하다. 이거 데이가 아니라 데이가 아닌 것 같아요. 이도 아니고 데이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이거 아니고 또 물어보실까요 그럼? 아이 그냥 데이랑 귀여워. 뭐 그냥 뭐 오늘 기분대로 오늘은 데이 하고 싶으면 데이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요. 왜 해석 좀 해달라고. Rocks are hard, they aren't soft 의 뜻이 뭐냐고요? 혹시 데이의 뜻을 아직도 모르는 겁니까 설마? 아니요. 뭔가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Rocks are hard, they aren't soft 해석이 안 돼. 뭐 단어는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된다. 바위들은 단단하다. 그것들은 부드럽지 않다. 왜 이거 뭐 그동안 내가 계속 수업하면서 안 만들어봤자라는 얘기를 한 100만 번은 한것 같지 않냐? 예, 원래 이 세상에 안 만들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어졌다 치자. 문장 속에 안 만들어봤자를 쓸 수가 없게 됐어. 그러면 그때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Rocks. Rocks are hard, they aren't. 아니 내가 안 만들어봤자 못 쓴다니까? He, she, it, I, you, they, we 이런 거못 쓴다니까? 안 만들어봤자 여태까지 안 만들어봤자 했을 때 뭐가 뭐 되는 건 계속 보여줬지 않냐?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뭐냐 그러면 늘 항상 너는 he 아니면 it 아니면 she 아니면 we 아니면 you 아니면 they 하지 않았냐? 안 만들어봤자 없어졌다니까? 갑자기 못 쓰게 됐다니까? 그래서 Rocks are hard, the rocks aren't soft. Rocks are hard. The rocks aren't soft죠. 이거야. The rocks 대신 와야 될거 아니야? Rocks 대신에. 도대체 이 자리에 it이 왜 온대 갑자기? 여기 it이 올수 있는 방법이 있지. 여기를 바꿔줘야 되겠지. 여기를 어떻게 바꿔주면 여기에 it이 올수 있을까? S를 S만 지워주고 지우면 돼? 저기 All rock. R도 지워야 돼. All rock is hard. It isn't soft. 이렇게 되겠지 그때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Steve and I are handsome. 왜 이래야 되는데? 내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또 누가 나또 그러니까 누가? Steve와 내가 잘생겼다 이거. Steve와 나 다시 말해 안 만들어봤자 뭔데 이거? 위 Steve와 나는 잘생겼어요. 그들은 못생기지 않았어요. 이릅니까? 아니요. 우리는 못생기지 않았다 이러지 않나요? 되게 되는 거 같아, 갑자기.
이 세상에 알만 길어봤자 없어졌어. 저걸. Steve and I are handsome. 더 Steve 너를 왜 붙이지? 사람 이름밖에 더안아또 붙인다. 안 붙여요. Steve and I aren't ugly. Steven, I am handsome. Steven, I aren't handsome. I aren't ugly. 이럴 뻔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하는 거를 그걸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고 여기서 배우고 있고요. 근데 그게 지금은 내가 그동안 앞만 길어봤자 상식 시킨 건 전부 다 무슨 격이었다? 주격. 주격이었죠. 왜냐하면 누가 다 하는 부분에 앞만 길어봤자를 늘 했기 때문에. 근데 주격 이외에 소유격 대명사, 목적격 같은 것도 존재한다. 상황에 따라서 I를 써야 할 자리에 my나 mine이나 me 같은 걸 써야 할 경우도 있다라는 거 배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문제 풀이하는 거 맞아 하세요.